자, 9월 11일 우리 공화당 연습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2일 날 문경 세제에서 정말 많은 동지들이 오래간만에 맑은 날씨에 문경 세제에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2달간에 걸친 전국 교육이 있었죠. 또 6월 달인가요? 중앙당 200명 중앙당 직자 개혁을 하고 제가 이제 시도당 다니면서 시도당 각 시도당 개혁을 다 마쳤습니다. 개혁 인원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또 이번에 단합대회 보니까 새로운 동지들도 많이 보이셔서 좋았습니다. 또 단합대회에 안 오신 동지들도 계시고. 제가 안 오신, 잘 보이시다가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황중래 위원장님. 금명수 위원장님, 이런 분들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 다 아프시더라고. 단합대회 꼭 나오실 분들이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제일 걱정되는 게 어디 아프신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황중래 위원장 깜짝 놀라더라고. 그 많은 사람 왔는데 어떻게 제가 안온걸 아시냐고. 아, 역시 그 좆바구나, 내가 좆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 우리가 이제 23일, 9월 23일이 총선 200일 남은 달입니다. 이제 뭐 100일, 200일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 뭐 부질없는 일이지만은 또 마음을 다잡고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의, 시국장 회의, 시도당 위원장 회의하면서 이제 우리도 200일부터 총선 구도로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뭐 지역에 선거운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총선이라는 것은 조직.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육하고 조원진이가 왜 저렇게 막 교육에 열을 올리고 유통 벗어가면서 막그 품필 들고 뭐 저렇게 하느냐. 그게 다 총선을 대비한 거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의 1,000명의 핵심 간부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교육하고 단합대 해가면서.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5만 3천명 책임 당원 중에서 우리가 5,300명, 한 10분의 1 정도의 우리 활동가들, 우리 공화당의 활동가들을 만들어서 약 5천에서 6천명 정도의 조직으로 총선을 치러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홍보. 이제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에 덧씌워졌던 그런 여러 가지 극우 프레임은 많이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 공화당 보고, 극우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짓들이 너무 우리보다도 좀더 그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 그래서 정광훈 목사 그 사건 터졌을 때도 누구 한 사람, 우리 공화당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공화당이 그러한 프레임, 우리를 거기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프레임에서 많이 동지들이 힘써 주셔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그런 홍보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거냐. 또 자금. 선거라는 게 이게 전국 선거잖아요. 뭐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전국 선거니까 전국 선거에 따르는 기본적인 이제 자금들이 좀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달 들어와서 첫 번째 연습 회의고, 오늘은 또 우리 공화당의 이제 총선 관련해서 당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런 데 대한 자문, 또 총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자문, 이런 걸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단입니다. 자문위원단 오늘 구성을 하고, 임명장도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도 했고 많은 그 수고를 하셔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원내 진입을 하고 또그 원내 진입 이후에 우리 공화당이 개혁 과제를 가지고 태극기 혁명이라고 했던 그런 혁명을 사회혁명, 정치혁명을 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